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어요. 이게 분량은 많지 않은데 시험 상에서는 가격 원칙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 지역 분석을 보면요. 예, 대상 부동산이 이제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그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주거 지역에 속해 있을 때 얘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도 형태는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역 내 부동산 이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사용을 제약하는 표준적 사용, 장래 동향,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걸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거기 보면 최유효 사용을 제약하는 표준적 사용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지역이 만약에 주거 지역이면 일반적인 최유효 이용은 무슨 용도로 써야겠어요? 주택을 우리가 집어넣어야겠죠. 예. 그게 이제 최유효 사용을 제약하는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으면은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있죠. 예, 이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주변 부동산들이 있죠. 주변 부동산들의 이 상태를 파악을 해요. 무슨 용도로 주로 이루어져 있느냐. 봤더니 여기가 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평가사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보겠어요? 그죠? 이걸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이라는 건 이 지역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이용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사는 요 물건의 이용을 갖다가 최유 이용을 무슨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또 하냐면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역의 요 표준적 이용하고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있죠. 이게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택가를 가보게 되면 100%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탁소도 있고요. 헤어샵도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슈퍼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지 이게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최유 이용 상태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상업지역을 가게 되면 100% 상가만 있진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호텔도 있고요.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있고 그런 애들도 최유 이용의 특수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요. 주변에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주거지역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얘하고를 뭐 해야 되냐면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여기 이 도시에서는 시세가 다 비슷한가요? 틀린가요? 여기는 구가 있나요? 구가 없죠. 구가 없는데 국회의원은 어쨌든 둘이 나오니까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둘이 배출이 됐다고 봐야겠죠. 어디가 제일 비싼 동네예요? 어디요? 아, 동만 얘기하면 돼요. 무슨 생활권 그러면 제가 알 수 없죠. 동만 얘기한다 그러면. 아, 여기가, 이게 종천동이죠. 이게 종천이면은 뭐 끝말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죠? 여기 중간이에요. 아, 이게 이름으로 봤을 때, 예. 나성동이 있으면 어느 게 비싸요? 아, 얘가 비싸요? 그러면, 얘에서 이런 거죠. 얘라가 얘하고 이제 뭐 주거 형태나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3,000에서부터 3,500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얘는 그거보다가 조금 낮아서
2500에서부터 2800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이 정도 시세는 뭐 하겠죠.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예요. 그러니까 요 물건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가격 수준이 나와야 요 개별 물건은 요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 중에 얘가 남향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환경이, 주변 환경이 좋으면은 얘는 2800으로 평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동향이고 골목 후미진 돼 있고 그다음에 조망권도 안 좋고 그러면은 2500을 기준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거를 인근지역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얘하고 지역적인 환경이 유사한 애를 우리가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인근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래야지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로 이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얘 혼자서 우리 동네는 시세가 이렇게 돼라고 주장해봐야 아무도 인정을 해주진 않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지역과 지역을 비교할 때 전문가들이에요.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중개사들이 더잘 알아요. 예, 그래서 평가사의 그 능력하고 좀 차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목적이 있을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를 판정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셨을 때 마지막에 하면 양가로 보니 이렇게 놨잖아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굵은 글씨로 확인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의 기준 설정에 도움을 주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했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게 무슨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고 있죠. 대상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얘예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얘가 중요한 거는요. 거기 보면은 궁글 글씨로 해놨죠.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하는 지역이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요.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돼요. 이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동네에 사는 사람은 같은 마트 이용하고 같은 영화관 이용하고 애들 같은 학교 보내고 같은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요인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격차가 있다 없다. 예, 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의 격차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사례 가격을 수집해서요. 사정 보정이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도 해야 되고 개별 요인 비교도 해야 되는데 조건에서 사례는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다 그러면 얘는 생략하는 거예요. 예, 이거 비교는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안에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했다고 줘요, 안 줘요? 줘요. 예, 그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략할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예,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할때 표시해 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한번 532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하단에 보면은 문제로 확인하기 해서 문제 하나 있죠. 찾으셨나요? 거기. 예, 거기 보면은 조건 안에 있죠. 기준 시점이 있고 소재지 있고 비교 표준지 있고 지가 변동률이 있고 근데 지역 요인이 있잖아요. 지역 요인을 보면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어디에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동일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이 항목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줘요. 지역 요인 비교는 거의 생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근 지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이라는 건요. 인근 지역하고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 한다? 인근, 아, 유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리고 하나 이제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거기 위에 인근 지역이 있죠. 인근 지역에 보면 그 특징 중에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그 미음에 보면 인근 지역은 도시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에 비해서 작은 생활권에 속한다라고 해놨죠.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해놨냐면 같은 동이 있죠. 예,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종촌동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종촌동이 다 인근 지역이 될 수는 없어요. 종촌동이 다 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이게 예전에 번역을 해서 이게 원래 지역사회보다 작은 생활권역이 있죠. 이게 지역사회 그러면요. 행정단위상으로 보면은 이게 구정도에 해당이 돼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요. 대부분 구단위로 선출한다고요. 지역사회보다 작으면 행정상의 단위가 동이잖아요. 근데 인근적이라는 거는 이 동보다도 작은 이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주거하고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상가에 대한 인근지역의 범위가 더 좁아요. 우리가 주거지역 같으면은 가로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뭐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 주거가 있고 여기 만약에 주거가 있다면 두 개 이상의 가로가 있더라도 아파트 시세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가로를 묶어서 인근지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매출이 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 앞에 이 라인 쪽에 매출하고 반대편 쪽에 매출이 틀리다고요. 임대료도 틀리고. 그래서 상가의 인근적의 범위가 훨씬 좁아요. 얘기할 때 참고하셔도 돼요.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유사지역은 그 특징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요.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만 유사지역이라고 보진 않아요. 떨어져 있, 지리적으로는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동일수권 안에 소재하고 있고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하면 무슨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유사지역으로 볼 수, 유사지역으로.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예, 492조에 동일수급권이 있는데, 요 수급권이라는 게, 요게 시장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장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인근지역하고 유사지역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제일 넓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이라는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대전시청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총각이에요. 그럼 주거를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거는 일단 어디 전체에서 대전시 전체에서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 출퇴근이 가능하면은 세종시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조치원에다가도 또 주거를 정할 수 있겠죠. 통근이 가능한 범위를 기준했을 때. 그러면 이 총각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다 같은 시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거를 정할 수 있으면 여기나 여기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동일수급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용도지역별 동일수급권의 판정을 보면 주거지 있죠?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통상 도심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총각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2세의 교육적인 환경을 중시한다 그러면 요 세 중에 교육적인 환경이 제일 좋은 데만 하나의 시장으로 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업지는 배후지를 기초로 판단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옆에 지 가시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이제 뭐 보시면 되냐면 후보지 이행지 앞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얘는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으면 얘가 농지고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 시장 범위를 판단하는 건 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게 낮잖아요. 성숙도가. 성숙도가 낮으면 전을 기준으로 판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예전에 이 정권 있죠. 이 정권 때 임대주택의 명칭이 보금자리 주택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집권 말기에 우리나라 전국에다가 보금자리 주택 택지 지구를 지정을 했어요. 몇만 원 공급하고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지정해놓고 거기다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여기 지정된 애들이 현재 만약에 농지 등의 용도에 있다면 얘들은 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주택이 들었을 거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지 이게 다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버렸다고요. 그러면 지정만 해놨지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현재 거로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런 얘기고요. 거기 보면은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고 해놨죠. 인근 지역이라는 거는 계속 변화돼요. 그러니까 변화될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게 부동산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고요. 그래서 성장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쇠퇴기 있죠. 예, 이거 세 가지가 주요 단계예요. 요 다음에 나타나는 게 천익이라든가 악화기라고 되어 있어요. 천익기하고 악화기는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 이 성장기 있죠. 이 성장기가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가 가요. 그리고 얘가 한 20에서 한 25년 정도. 얘가 그 이후에 40에서 한 50년 정도가 되면 쇠퇴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이쯤에 뭐를 고려하냐면 이걸 고려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그러면 여기서 사이클이 새로 시작이 돼요. 다시 성장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퇴기하고 천익기가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 하에서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성숙기가 되면은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거의 이제 개발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 이 도시가 조성이 된 지 몇 년 됐죠? 아직도 그러면 성장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타워크레인 들어가고 있고, 그죠? 아직 이 지역에 종합병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시설이 있죠. 예, 그게 안 들어와 있으면 아직은 성장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죠? 그게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종합병원이나 백화점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지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종합병원도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의료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걔네도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자가 없다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인구가 한 50만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들어오진 않을 거란 얘기죠. 특별히 만약에 이 도시의 소득 수준이 다른 도시의 평균적인 소득보다 좀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면 예, 들어올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변 배후지를 보겠죠. 이 도시 말고도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도 일로 과연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흡인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고 들어오겠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나성동 쪽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딱 이렇게 조성은 다 해놨는데 예, 아직은 여건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되면은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쇠퇴기로 가게 되면 지역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원래 입주했던 원주민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대신 유입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향여거라는 게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재개발이 나면은 이게 도래하지 않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고 여기서 재개발이 안 일어나면 천익이 또는 악화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게 인간적의 생애주기에 관한 부분이다. 뭐 그런 정도. 예전에는 이거 순서까지도 다 출제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게 한 10일에 뭐 이후로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요. 만약에 나오더라도 지문 정도로밖에는 활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뒤로 넘어가면
495페이지에 개별 분석이라고 있죠. 예, 조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개별 분석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지역의 표준지역 용어하고 뭐하고 개별 부동산의 최유 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신에 그 밑에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또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작년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묶어드릴 때 이렇게 해드렸어요. 예, 선행 분석이 그게 지역 분석이고요.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자 거시적인 분석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 이게 개별 분석이고요. 이거는 부분 분석이자 예, 미시적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거 바꿔서 준 거예요. 거시적하고 미시적. 예. 이거, 이것도 바꿔서 줘요. 지역이 선행이어서 가격 수준이 먼저 판정이 돼야 구체적인 가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바꿔서도 내요. 그리고 이것도 바꿔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개별 부동산의 뭐를 최유 이용을 판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땄을 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고 최유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 가격을 우리가 판정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 시험에 그 인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주기 때문에 예, 구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은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자, 감정평가 방식도 어쨌든 간에 별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년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근래의 패턴은 전부 계산 문제로만 나온 거예요. 이론이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이론에 대한 것도 인용을 해요. 과거에는 이론에 대해서도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일단은 이 감정평가 방식에 가게 되면요. 그 개요를 봤을 때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삼면성에 관한 논리예요. 그죠? 이 방식이 원가 방식이 있고요.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었을 때요.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해서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입각해서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입각해서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경제적 가치는 그 재화의 비용, 거래 가격, 수익성의 세 가지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에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느냐, 또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느냐,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방식의 삼면성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8층짜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얘는 10년 전에 준공을 했대요. 근데 10년 전에 이 8층짜리 건물 지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얘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비용 자료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슨 시점에 예, 기준 시점에 이 물건을 다시 뭐 한다고 가정하냐면요. 신축한다고 가정해요. 이거는 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비용은 못 구해도 지금 이 정도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는지는 지금 시장 조사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억 들어간대요. 건축비가.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건물은 신축이 아닌 거예요. 중고잖아요. 그러면 얘는 10년 사이에 뭐가 발생했겠어요? 감가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를 공제하는 거예요? 예. 감가액을 따져봤더니 감가액이 한 8억 정도 나오더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예. 22억 이렇게 구한 다음에 토지 가치는 별도로 구하는 거예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원가 방식은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토지 가치를.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22억이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 건물을 지금 신축할 때 40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40억이 들어가면은 8억 빼면은 남는 게 32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건물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50억 들어간대요. 그러면 4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가치가 비싸게 평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지을 때. 예, 그리고 감가는 거의 그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발생된 감가니까.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치가 비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이 방식의 특징이자 단점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도시에 시청 있죠? 네? 시청. 요거 시청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매매도 되고. 그런데 얘는 이게 없잖아요. 시장성이나 수익성이. 그래서 이런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평가에 제일 적합한 게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절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같이 구하려고 하면 이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비용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같은 규모의 건물이 있어요. 얘는 건축비가 10억 들어가고요. 얘는 건축비가 8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의 논리를 따지자면 얘가 비싼 거예요. A가.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얘는 대전에 있는 건물이고 얘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은 가치는 어느 게 더 비싸겠어요? 얘가 훨씬 비싸겠죠. 이걸 무시해요. 비용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성이나 시장성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이 방식의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면성이라는 게 각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이 다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교 방식 있죠. 얘는 시장성에 사고 입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할 때요. 얘를 새롭게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주변에 보면은 유사한 규모의 건물 있죠. 그렇잖아요. 걔가 예를 들어서 한 25억에 매매가 되고 있으면 얘도 이 정도는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례를 풍부하게 구할 수 있는 부동산에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있죠. 예, 이런 데 주로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익성의 사고방식 있죠. 얘들은 어느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서 만든다, 어느 정도의 시세로 주변 부동산이 거래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임대를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의 크기 있죠. 예, 그거를 기초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일수록 뭐가 비싸요? 가치가 비싼 거예요. 근데 얘는 또 수익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얘는 중고고요. 얘는 10년 전에. 얘는 신축이에요. 근데 얘가 임대 수익이 5천 나오고요. 얘도 임대 수익이 5천 나와요. 얘는 중고고 신축이잖아요. 근데 수익이 같잖아요. 수익이 같으면 가치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게 이 방식의 단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환원율이라는 걸 조정을 해서 이 갭을 갖다가 보정을 해주는데 기본 논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만 초점을 두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걔를 원가법. 그 뒤에 가시면은 510페이지에 감정평가 방식의 구분이라고 해서 박스로 다 해놨죠. 예, 그거 기억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원가 방식 비용성의 사고고 거기서 가액관한 게 원가법이라고 해놨죠.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해놨죠.
대상 물건에다가 이 재조달 원가의 감가수정을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감가수정에 가로치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산식 있죠. 예, 산식에도 가로치고 거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도 출제하는 거예요. 그거 괜히 집어넣은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여기 나와 있는 비용성에서 이 원가법, 적산법이 있고요. 시장성에 비교 방식 가면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있죠. 수익 방식 가면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있죠. 얘들 다 출제한 거예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게 뭐다? 적산법. 그렇죠? 여기도 가액을 구하는 거는 거래사례비교법. 여기도 임료 구하는 거는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 가액을 구하는 거는 수익환원법. 여기 임료를 구하는 거는 수익분석법. 이거 다 가로치기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게 적산가액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비준가액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수익가액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기서 구한 요 세 가지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시산가액이에요. 이게 최종 가치가 아니고요. 평가사가 시범적으로 구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네가 그 시산가액에 대한 논리가 나오냐면, 이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의 3면 등가성의 원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3면 등가성의 원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성의 사고에서 가격을 구했던 시장성에서 구했던 수익성에서 구했던 장기적으로는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다라는 건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고 3방식 모두가 장단점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산 가액을 구한 다음에 얘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조정을 할 때요. 뭐 하면 안 되냐면 산술 평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시험이 이게 나온 거예요. 물건의 특성에 맞게끔 뭐 해야 되냐면 가중 평균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얘로 구한 게 1억, 1억, 1억이라고 해서 3억을 구해놓고 나누기 3 해가지고 1억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정,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 511페이지에 중간에 가면은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밑줄 쳐 있잖아요. 3방식에서 결정된 가격을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고 대상 물건의 성격이나 평가 조건,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조정하라고 해놨죠.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계산 논리로도. 거기 보면은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 물어봤죠. 예, 그럼 거기 조건이 있잖아요. 거래 사례라고 해놨죠.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억 2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성비용 있죠. 조성비용을 통해서 구한 게 얼마. 그게 1억 1천이라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있죠. 얘를 통해서 구한 게 1억이라고요. 시산가액이. 그러면 얘를 구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세 개를 다 더하면 3억 3천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3 해갖고 1억 1천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방식별로 가중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가 방식은 얼마래요? 그러면 이 중에서 원가 방식에 관련된 애들이 뭐겠어요? 이거죠. 조성 비용. 그죠? 그러니까 1억 1천에다가는 20%의 가중치를 부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200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비교 방식 있죠. 비교 방식은 몇 프로? 50%. 그럼 비교 방식은 사례를 기준으로 구하잖아요. 그럼 1억 2천을 구한 데에서는 가중치 50%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6천. 그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의 가중치는 몇 프로 줬어요? 30%겠죠. 그러면 1억에 30%면 3천이잖아요. 그죠? 다 더하면은 1억 1200 나온다고요. 이렇게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요. 가중 평균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만 출제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한 두 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내는 거예요. 낸 데서. 자,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하고 오는 것이 그게 원가 방식이에요. 자, 원가 방식에서 이제 가액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 원가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이 원가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얘는 이 적산 가액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제조달 원가에다가 뭐를 빼는 거예요? 예, 감가 누계. 이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를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를 구하고요. 여기서 얘를 빼면은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적산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조달 원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조달 원가라는 건요. 기준 시점이 있죠. 예.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대상 물건의 신규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건물 가치 구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알아두실 거는 여기의 시점은 무슨 시점이라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축 시점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신축 시점으로. 기준 시점을 신축 시점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신축 시점으로. 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항상 감정 평가로 들어가면 시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기준 시점. 뭐 신축 시점, 준공 시점, 현재 이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일단은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얘네 종류를 보게 되면요. 거기 복제 원가라고 있죠. 예. 이거는 주로 신축 건물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치 원가 또는 대체 원가라고 그랬을 때 이건 오래된 건물에 쓰는 거예요. 원래 이 원가법이라는 게 신축 건물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왜 신축 건물에 적합하냐면 우리 학원 건물이 신축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어도 이 상태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얘가 된다고요. 그래서 신축 건물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근데 지은 지가 한 40년, 50년 된 애들이 있죠. 걔들은 감가의 정도가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를 감가액을 산정해서 이 가치를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대식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40년, 50년 지나의 형태로 짓겠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무슨 원가로 하냐면 대치 원가로. 예전에 이론할 때는 이거 뭐 다 비교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론이 잘 안 나와가지고요. 나중에 요약집으로 할 때 한번 해보죠. 요약집으로 하면은 분량이 조금 작잖아요. 압축이 돼 있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분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갖고 이제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한 두 달 지나면은 걔도 이제 두껍다고 생각을 해요. 요약집도. 그거보다 좀 더 압축된 거를 자꾸 바라는 눈빛이 있어요. 그 나중에 또 그거보다 좁혀서 줘요. 한 40페이지로. 근데 그것도 또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바라는 거는 한 장. 딱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라는 거는 거의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죠. 나오냐 안 나오냐만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를 해주더라 압축이 되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해놓은 게 있어야지 압축이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압축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그 산정 기준이라고 나오죠. 그죠? 얘는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을 줬든 간에 무조건 도급 기준이에요. 지난번에 도급 기준한 이유를 설명했죠. 얘는 제조달 원가 기초로 하니까 얘를 다시 지을 때 들어간 신축 비용이 있죠. 예? 8층짜리 건물인데 얘가 신축 비용이 20억이에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비교를 해보면은 얘하고 유사한 건물 있죠.
얘가 시장에서 한뭐 28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구한 거하고 사례를 토대로 구한 가격하고의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도급 준 걸 기준하는 거예요. 자가 건설하면은 이 건축비에다가 자기의 이윤을 반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급을 주면 어떻게 돼요? 건설업자는. 자기 이윤도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윤을 갖다가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은 갭이 그만큼 좁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을 했든 간에 뭐를 한 걸 기준으로? 도급 기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조달 원가라는 게요. 이 표준적인 건설비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합쳐서 이게 구하는데요. 여기 있는 표준적인 건설비 안에 들어가면 직접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요 직접 비용이 있죠. 예, 요거 산정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업자의 뭐가? 이윤. 왜? 도급을 준 걸 기준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원가 산정할 때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으면 이윤도 반영해준다, 안 해준다? 반영해서 제주도 원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원가의 산정 방법이 있죠. 예, 방법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를 따면은 총구단비라고 해놨어요. 거기 보면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단위비교법, 비용지수법 이렇게 해놨죠. 그죠? 앞글자 따면. 요 중에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용지수법이라고 있죠. 예? 요게 시점 수정하는 방법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거기 옆에 이제 가면은 그 예제 있어요 없어요? 예제 하나 있잖아요. 그 15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은 다음 이 건물에 평방미터당 제조도 원가 구하라고 해놨죠. 이게 그 위에 있는 비용지수법을 대입한 거예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자,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이죠. 예, 대지면적이 500이고 연면적이 1450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연면적만 구하면 돼요. 건물 같이 구하는 거니까.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 보면은 직접 공사비가 3억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 공사비가 얼마예요? 3천이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는 3억 3천인데 개발업자의 이윤이 7천 있죠. 그럼 개발업자 이윤도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총계 4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4억인데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잖아요. 근데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는 10년 사이에 물가가 45%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145 하면은 1.45 나오겠죠. 4억에다 1.45 곱하면은 5억 8,600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1,450 있죠. 연면적으로 나누면은 4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두 번 낸 거예요. 이거 말고 한 번 더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방식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여러분에게 이거밖에 안 되냐면 간평사도 이거 이런 거 이런 형식으로밖에 안 풀어요. 여기 그 총량조사법 같은 경우는 평가사들이 잘 안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 건설사에서 예를 들어서 견적서 같은 거 낼 때 있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총량조사법은 항목별로 비용 자료를 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이 건축할 때 보면은 철근 들어가겠죠. 그럼 철근 전체 수량과 단가를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그 철근에 들어갈 때 드는 비용이 얼마? 모래 사용할 때 비용이 얼마? 그죠? 시멘트 쓸 때 비용이 얼마?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방법이 간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 방식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감가 수정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원래는 이론적으로 보면요. 제조달 원가하고 감가 수정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감가 수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이론으로 나올 때는 감가 수정을 더 많이 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계산만 나와요. 계산만. 그죠? 그래서 그 논리만 조금 알아보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감가 수정서부터 좀 해보시죠.